아, 너무 상대들이 세졌는데. 뭐하냐? 얘가 라라거든요. 이제 전설 라라인데. 복공주기 좋네요. 시작이 굉장히 깔끔하네. 브라운과 함께라면 언제든 안심이지. 일단 고연포 베인 같은 걸 써야 되나? 9.17 때는 정찰 때 템 잘 뜨면 절대 못 막았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을 것 같긴 해 느낌. 아린은 확실히 팔 것 같아. 난 새끼 양처럼 굴지 말고 제대로 쳐보라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원래는 이러면은 나 여기서 곡궁 하나 더 먹을게요. 연패하고. 이기겠는데 이거? 템 차이 때문에? 졌다. 그 3레벨을 만나고 이길 거야. 저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지. 이렇게 해서 곡궁을 먹어도 될 정도로 지금 곡궁이 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뒤집개에다가 구인수 먹일 거거든요. 좀 세게 질게요 그냥. 뒤집개 나오면 뒤집개 먹어두고 딴 템 뭐 대체가 되는데 누나는 대체가 좀 안 되는 템이야. 지는 게 좋아요 지금. 좀 세게 지는 게 좋아 지금. 그만큼 덱계정이 좋다는 걸 방금 느꼈기 때문에 진짜 덱계정이 지금 너무 좋더라고. 리산드라 그냥 팔까? 리산드라 되게 좋은데 이거 이상 붙으면. 그래서 뭐 버틸만한 힘을 가져다 주는데 그냥 팔래. 이거 약간 일부러 하나 뺐어요. 아 봐봐 이거 이렇게 하는 사람 있다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 있다니까. 나 그냥 뺄걸 나도.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이승이. 그럼 뒤집개를 못 먹을 수 있겠네. 곡궁 챙길 수 있으면 곡궁 챙깁시다. 해적으로 돈 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 해적이 잘 안 나오니까요. 이자 챙기는 게 더 편한 게 맞지. 이자 챙기는 게 좀 편해서. 곡궁 두 개 뒤집개는 안 나왔고. 아 곡궁 그냥 챙겨버릴 것 같은데. 그치. 아 미쳤다 게임 진짜. 곡궁을 먹으려고 지금 그냥 연패하잖아 이거. 아쉽네. 후회하게 해주지. 펌프니라도 좀 돈을 아껴야겠다. 정확하고 우아하게.
고인수의 뒤집개가 필요하고요. 아, 좀 아쉽다. 복궁이 너무 아쉽네. 사기사는 웬만하면 쓰지 말자. 아, 연패 잘린 것도 좀 크긴 하다. 내가 이자를 좀 빡세게 받고 있어서 막 그렇게까지 치명적인 건 아닌데.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기면은 왼쪽 두 개 팔면 되고. 와, 흡사해. 이거 이길 수 있나? 못 이기겠다. 아, 이거 아니, 리롤 한 몇 번 하자. 레벨업을 누르자. 레벨업 차라리. 아, 그래서 기적을 살려봐야 돼. 빨리 봐야겠다. 어우, 애쉬 보네. 애쉬 검 좋네요. 뭐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게 나왔네. 레벨업 하는 건 잘한 일인 것 같고. 한 개 더 나왔어. 너무 좋네. 지금 나한테 도전하는 거야. 50원이죠. 모두 계획된 거야. 방금 전에 말이야. 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망치, 이 완료. 하나로 뭉치면 우린 더 강해질 수 있어. 아, 못 바꿨다. 이게 핑이 튀어가지고. 애쉬 이상 찌는 건 좋네. 아니, 4렙이 있어? 이건 3-1에 무조건 레벨업해서 다 돌려야 돼. 이거는 이렇게 해줘야 돼, 지금 보니까. 이거 어차피 팔 거고. 이 정도 맞췄으면 그만 돌리자. 와, 이 사람 481리롤했네. 481리롤이 아니지, 40리롤이 되겠네. 구인수가 없어서 이걸 못 이기는 거지. 구인수가 있었으면 이겼을 것 같아 지금. 누구도 날 막을 순 없어. 사정 찰 때가 아닌 것도 좀 크네. 아, 이게 사정 찰 때가 아니네. 아, 이거 니남. 니남이래. 공함 이거. 아우, 극혐이 아직도. 가렌 삼성은 뭐야? 이 사람 왜 이렇게 약해? 와, 이자 진짜 충분히 땡기겠구나, 이 사람은. 거의 미친 듯이 땡기겠네. 퐁당퐁당이 좀 아쉽긴 한데. 복근 가복 뒤집게 먹을 수 있는 거 맞네. 내 화살을.
곡궁 두 개. 뒤집기는 뺏겼고. 아이고 너무 잘 나왔네. 폭탄의 힘으로 태어났다. 이거요? 이거 베인한테 처음에 들어가 있어갖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인 삼성이 뜨면 이대로 쓰는 거고요. 베인 삼성이 안 뜨면 옮겨줘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간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고연포는 베인용이에요 원래. 왜냐면 얘는 사거리가 4기 때문에 둘 다 굳이 고연포가 필요 없어요. 사거리 4짜리 챔피언한테. 베인은 사거리가 3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연포가 있는 게 굉장히 딜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고연포를 만든 순간 약간 베인의 몰빵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6레벨 1호를 좀 더 돌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유난히 필요한데. 뒤집게 하나쯤 나오지 않을까요? 사실 베인딜이 지금 센 편은 아니죠. 저 루나리 나와줘야 돼. 지금이야, 빨리. 그러니까 둘 중 하나 시너지, 그러니까 팔렙까지 시너지를 낼 거냐, 아니면 베인 삼성을 찍으면서 가느냐, 이 차이가 있긴 하겠다. 그러니까 루나리 붙어야 좋아요. 베인은 안 붙으면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레벨업 할 거면 애쉬한테 템 몰아주고 갈아 엎어야 돼. 베인은. 덤볐다간 피해 대가를 조금. 치르게 될걸? 템이 조금 에바네요. 아까 이, 분명히 이 사람 있었는데 나한테 카사디 나오네. 괜히 너무 안 붙긴 한다. 바로스라도 좀 붙이고 하고 싶었는데. 4-1 7렙이 맞구나 원래. 근데 까먹었네. 3구인 설마 할만했나 지금? 고연포는 약간 필수인 느낌이 있어서. 베인을 쓸 거면 고연포는 필수야. 근데 베인하고 애쉬하고 딜이 비슷한 걸 보면은 왜 브라운과 함께라면 언제든 안심이지. 베인을 안 쓰는지 알 수 있죠. 자, 사기사를 할까? 레벨을 쭉쭉 땡긴 다음에 빙하가 좋긴 해. 빙하가 무난해. 암살자도 있고. 내 놈에게 고통을 줄게. 근데 이거 베인이 단 한 개가 안 나오네. 누가 쓰고 있나? 여기서 베인 네 개밖에 안 모았는데. 정찰대가 좀 많나? 그것도 아닌데. 형변이 없어갖고 베인이 이렇게 중요하진 않을 수도 있겠다. 길로 옮겨주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나르가 이번 판 되게 잘 나오네요. 재수없게. 아 버그 2원 더 나가는 버그.
인복은 여전하네. 아, 여기서 베인이 묶였네. 뒤집개를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을 것 같긴 한데. 루난을 못 만들면 애쉬로 넘어가야죠. 갑옷, 곡궁, 뒤집개. 어, 루난 남았네. 이건 나이스. 베인 풀템. 여러분, 레벨업 하지 않고 리로를 돌릴 이유가 좀 생겼네. 물론 이게 좋은 플레이가 아닐 수가 있어요. 후회하게 해주지. 어? 브라운 괜히 팔았네. 바루스 삼성. 뭐지? 아 잠깐만 이거 씨. 당황했다. 악마 당해버렸네. 갑자기 좀 뜬금없이 떴네. 바로 쏴. 어, 바루스한테 그냥 이거 넣을까? 지금이야. 빨리. 이제 나도 영원하리라. 페인 두 개. 아, 이거 뭐야? 함께라면 언제든 안심이지. 좀 레전드긴 한데. 이것도 안 뜨고 이것도 안 뜨는데 삼성이 보이네. 라바돈 바루스 그냥 넣죠 뭐. 오씨 신기하네. 여기서 끝을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니까 악마 하나 넣어줄까? 그냥 빙 하나 빼고 얘 세조 빼고 악마 하나 넣어주자 이러면. 모르겠다. 삼성작 하는 맛이 있긴 하네 게임이죠. 애쉬도 삼성작 할 수 있었겠는데? 모으다 보면? 모르겠다 나도 지금. 어? 이거 베인이 뜨네. 베인 뜨면 어쩔 수 없다 생각해야겠다 근데. 베인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고. 삼성을 찍으면 달라져. 삼성 못 찍으면 뭐 레벨업 하면서 넘겨야지. 세전에 다르킨을 넣자고. 아, 그게 베스트긴 하겠네요. 아니 애쉬한테 다르킨 넣던 거. 내 화살을 피할 수 있겠어? 이거 그냥 쇼진 넣을까요 얘한테? 근데 지금 내가 멈출 수 있는 환경이 아니지 않나? 그러면. 아하하. 레벨업 하자 이제. 언젠간 나오겠지. 아 뭐 이럴 때는 또 재미있게 해야지 또 게임. 오랜만에 쇼진 한번 쓰죠.
레벨업하고 빙하 레벨업할 필요가 없나? 이거 애쉬 삼성도 봤어야 되는구나. 이거 그게 아니라 리롤 개빡세게 굴려갖고 이거 이성 찍고 뭐하는 덱이지? 삼성적 하는 덱인가? 모르겠어요. 일단 체력 1등이네요. 삼성적이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졌네. 암살차 때문에 약간 위치를 바꿨거든요. 근데 좋은 선택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면 그냥 이거 레벨업 할 수 있나? 언제 할 수 있지? 되겠어? 모르겠다. 되겠어. 그냥 정찰 때가 개사기구나 지금. 그냥 템파를 너무 잘 받아가지고 정찰 때가 다 헤쳐먹네. 얘는 여기 두고 진짜 덱 계정인 것 같은데 지금 게임이 약간 완성템 먹을 수 있으려나 내가? 디피에스요? 그쵸. 좀 비슷하게 보면서 합시다 게임. 바루스 스킬 쓰면은 바루스가 올라갔다가 페인이죠. 약간 역겨운데 지금. 이거 맞나요 여러분? 이거? 이 게임 이래도 되는 건가요? 살짝 역겹지 않나요 지금? 완성템이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생각해갖고 이제 다 아이템을 쓴 거고요. 빙하를 먹을 수 있으면 진짜 좋겠네요. 레벨업하고 이제 사빙하를 만들 수 있을 테니까. 근데 저한테 선택권이 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나와 빙하가 남았네. 근데 감사합니다. 이건 바로스 빙하보다는 킨드의 빙하를 만들어줄게요. 왜냐면은 이제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냥 킨드 빙하 만들어줄게요. 이건 애쉬도 모았어야 된다 이거 보니까. 이거 올리고요. 킨드 빙하. 자 리롤 마저 마무리하죠. 이것도 좀 찾아보죠. 아 수호자 이거를 이건 살짝 고민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거 악마를 빼고 수호자를 넣는 게 맞냐? 어차피 쇼진이 있으니까 두 개 놔야 되나 왼쪽에? 그런 거 모르고 베인이 다 쓰러 다는 거네. 이렇게가 맞을 것 같은데 나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암살자도 있고 그래서 너네 둘 가라. 야 이게 애쉬가 버려지는 경우가 잘 없는데 애쉬를 버리네 이번 판은. 애쉬를 버리는 경우가 진짜 별로 없는데 애쉬를 버리게 되네요 게임이. 자 암살자 배치를 카운터 치는 배치를 카운터 치는 배치를 했고요. 아까보다 조금 더 크게 이겼습니다. 암살자 배치를 서풍으로 카운터 치는 거를 제가 또 카운터 치는 형태로 돌려보겠습니다. 인피니티 엣지가 나왔네요. 인피 인피는 애쉬 주자. 어차피 이거 다 마딜 쪽이잖아. 공격력이 비슷해 애쉬랑 바로스랑.
신템은 다음 패치 때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언제 사람들 체력 이렇게 됐냐? 킨드가 아직도 일성이게 레전드네. 근데 진짜 정찰대가 너무 사기예요 지금. 근데 이거 게임이 절대 굴에 못 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코드를 좀 사서 얘를 삼성 찍는 형태로 플레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처치해 주마. 이거 사면 합쳐지니까 안 사고요. 킨드레 다 나왔네요. 하나 사고. 왜 다들 애쓰는지. 브라움이 안 뜨네. 암살자 죽었나? 아 죽었네. 야 애쉬 아이고 늦었다 늦었다. 약간 아쉬운 배치가 돼버렸는데. 아이고 이러면은 7초간 멍청이가 좀 되네. 못 봤네. 배치가 약간 힘들겠는데. 왜냐면 이게 지금 템이 다 정찰대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정찰대를 한 칸씩 떨군다는 게 지금 좀 힘든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배치를 지금 해줘야 되는데 왼쪽으로 한 칸 옮기긴 해야겠다. 왼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이렇게 배치해. 아 너무 상대들이 세졌는데. 이걸 베인이? 한 대도 못 때려가고 지나? 이걸? 무릎 꿇어라. 살집 무겁게 해주마. 신진을 붙였는데. 끝내주지. 게임이 좀 길어지네. 아, 야, 이거 좀 힘드네. 브라운이 좀 많이 아깝네요. 템이 들어있는 게 저거밖에 없어. 먹을만 했죠. 심연의 광기가 도살인다. 지금이야, 빨리. 하나가 안 나오네. 이쪽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애매하네.
아니 평타 안 씹혀요 저거. 베인이, 아 근데 이거는 얘가 실수했다. 왜냐면 내가 베인이 이게 뚫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딴 데 있었으면 더 좋아합니다. 크게 이겼다. 1대1. 수호천사 너무 좋네. 다만 이걸 넣을 때가 좀 애매하네. 인피를 빼서 오른쪽으로 붙여주고 싶단 말이야. 세주에 넣는 게 맞으려나요? 지금 문제는 이제 얘 징크스가 빨리 하나를 죽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지. 이거 그냥 9레벨 봤어야 되나봐. 악마 보면서. 네가 극복한 시련 지금의 우릴 만들었다. 아 이거 못 바꿨어? 아 큰데 이거? 일로 떨어지면 큰일 나는데? 나아 다행. 근데 이거 앞으로 떨어진 거 별로 안 좋아. 7초 버텨줘야 되는데? 어 근데 얘가 죽었다. 이겼다. 오케이. 정찰 때 개사기입니다 그냥. 미친 사기야 미친 사기. 템이 많이 나오니까 정찰 때가 답이 없어.